이슬람의 영웅 살라딘과 나병에 걸린 예루살렘의 왕 보두행 사세의 이야기. 보두행 사세는 나병으로 얼굴을 가리고 살면서 오른팔에는 느낌이 없었지만 무릎으로만 말을 타는 법을 익혔다. 살라딘의 침략 소식을 듣고 보두행은 소수의 병사들과 함께 살라딘을 막기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다. 성십자가 유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구원의 기도를 한 보두행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사기가 충전되어 살라딘의 대군을 상대로 한 흑기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살라딘은 겨우 포획을 피해 낙타를 타고 도망쳤다. 그러나 살라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보두행이 사망한 후 살라딘은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100년 전 무슬림들에 대한 복수를 예상했지만 살라딘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고 일정 세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했다. 몽골 공주가 신랑감을 찾는 방법. 13세기 몽골의 쿠툴룽 공주는 자신의 신랑을 찾기 위해 씨름을 선택했습니다. 쿠툴룽 공주는 어릴 적부터 남자들과의 씨름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카이두는 딸의 결혼을 걱정하며 쿠툴룽 공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쿠툴룽 공주는 씨름으로 자신을 이기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카이두는 공주의 의지를 존중하되 씨름 경기에 참가하려면 100마리의 말을 가져오라는 조건을 내렸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쿠툴룽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몰려왔지만 그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왕국의 왕자가 1000마리의 말을 끌고 나타나 씨름을 신청했습니다. 왕자의 씨름 솜씨는 매우 뛰어났지만 결국 쿠툴룽 공주가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에 쿠툴룽 공주의 결혼 기록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1000마리의 말을 걸고 씨름을 한 왕자가 최종적으로 남편으로 선택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믿기 힘든 끔찍한 현실들. 고대 로마의 여성들은 검투사의 땀을 구입하여 그것을 얼굴 크림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미백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 여인들은 악어의 배설물을 피임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식중독이 흔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악어 배설물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이킹족은 주인이 죽으면 노예 소녀가 주인의 혼을 달래주는 의식을 실시했습니다. 이 의식은 소녀가 마을의 모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꼭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후에도 같은 감정을 유지했다면 그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잔인한 방법으로 왕위 계승 전쟁을 방지했습니다. 새로운 술탄이 권력을 쥐었을 때 법으로 모든 남자 형제를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권력이 전환될 때마다 사람들을 줄줄이 궁전 밖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이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딸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 칸을 동양의 지배자로 만들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칭기즈칸은 딸들을 외교에 이용하여 그의 국가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딸들을 연합국의 왕들에게 시집 보내기 전에 특정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연합국의 왕들은 지금의 아내를 내쫓고 칭기즈칸의 딸과 결혼해야 했으며 자위들은 몽골 전쟁에 참전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전장에 있을 때 딸들은 남편 왕국의 행정 사무를 책임지며 그녀들의 남편들은 전쟁 최전방에서 명예를 위해 싸워 죽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죽은 사위들의 제국은 칭기즈칸의 딸들에게 상속되었고 그녀들은 통치자로서 몽골인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칭기즈칸이 그의 제국을 계속 확장하는 동안 과부인 딸들이 자신의 몸을 바쳐 지원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있으며 풍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